장준 열면 또 그 새들도 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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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야, 아유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인생은 장항준처럼. 아 정말. 아유, 아 스타일도 이게 점점 바뀌시네. 아, 아무래도 뭐 그 어떤 뭐랄까요. 어, 전반적인 지위가 상승함으로써 변화가 있죠. 변화가 아, 있죠. 맞습니다. 자, 20년차 영화감독이자 10년째 예능 유망주인 무비테이너 장항준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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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무비테이너라는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이제 또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죠. 네네. 무비테이너. 아 그리고 약간 뭐 감량하셨어요. 이렇게 얼굴도 좀 약간 예전보다 더 좀 작아지신 것 같고 좀 그러네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옷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신사. 아 네네네. 아 트렌드에 맞게. 아아 아. 신사. 아 근데 진짜 저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뭔가 스타일이 약간 그죠, 스타일이 그죠. 업되신 느낌. 아 약간 그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 아니 이게 그 전반적으로 좀 그 몇 년 전과는 삶이 많이 달라진 것들이 이런 패션도 그렇지만. 예. 와인. 네? 아 그렇죠. 와인. 주종이죠. 와인. 와인. 네네. 그리고 전에는 밀크 커피만 먹었어요. 밀크 커피만. 네네. 근데요. 그런데 이제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 어, 평냉. 어, 평양냉. 아,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지식인 느낌의. 어떤 아 약간 약간 네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죠. 아 근데 진짜 세련되셨다. 아 네네. 아니 저기 김은희 작가님 나오신 편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습니다. 아 좀 어떠셨는지. 어 뭐 저는 어 그렇게 방송을 잘할지 몰랐어요. 아 나와서 또 얘기 잘하셨거든요. 아 또 이 카드 얘기를 할지 몰랐고. 아, 아 그, 거기서 카드 얘기하는 카드가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죠. 네, 그게 좀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장항준이 제 카드를 쓰잖아요. 아니 저희 남편이. 와 나는 제 3자인 줄 알았어요. 남편분이 쓰시는 카드가 약간 가격대가 네.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아 예예. 그러니까 원래는 소주 좋아하고 그랬던 사람들 왜 자꾸 와인바 가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제가 이렇게 좀 그 뭐 인생을 장항준처럼 어. 뭐 그렇게 맞죠. 저... 그 이후로 그런 얘기가 조금 많이 나왔죠. 네. 아, 그 이후로 얘기가 네. 많이 나왔어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뭐 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아. 근데 사실 또 그리고 장항준 아. 감독님도 저하고 이제 통화를 가끔 하지만 감독님이 야 사람들이 나 노는 줄 알았는데 나 되게 바빠. 네. 그, 바빠요. 제가 그 얘기했죠. 제가 그 얘기했죠. 왜냐면 네. 사실은 그때 카드도 제 거와 김은희 씨 걸 같이 써요. 네. 어, 왜냐면 이게 너무 한쪽만 쓱 쓰면 자기도 사람인데 기분 나쁠 수 있지. 아, 그렇죠. 그렇죠.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쓱 조절을 해야 돼요.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돼요. 조절을 해야 돼. 아 근데 나는 저 감독님이 혼자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김은희 작가님 걸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글쎄 그게 나도 사람인지라 글쎄 그 아니 가족이지만 내 건 좀 아깝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아깝나다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아니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랑 선물 받고 싶은 거는 좀 다르죠. 그렇지, 그렇지. 그게 다르죠. 그거 다르고 그리고 제가 또 김은희 씨 카드를 썼지만 또 제 카드를 우리 장모님께 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드리고. 아, 야, 또 이야기는 몰랐네요. 아,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거기서만 멈추니까 이게 조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얻은 별명이 이제 뭐 신이 내린 꿀팔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네. 예. 와, 근데 순간 신이 내린 꿀팔자. 듣기만 해도 뭔가 설레네요. 그것의 이제 원류를 따지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저를 좀 늦게 낳으셨어요. 네. 위에 이제 형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귀여워. 어? 얼마나 귀여워. 근데 약간 좀 장항준 감독님 좀 귀여움이 있어요. 귀염상이야, 귀염상. 아, 어렸을 때 대단했죠. 근데 이 귀여운 애를 봤는데 얘가 너무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름을 못 쓰고 들어갔어요. 진짜요? 어, 이름을 못 써. 숫자만 썼어. 아버지가 아, 네. 숫자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날 밤에 1, 2, 3, 4, 5, 6, 7, 8, 90을 배웠어요. 제가 이 저랑 나이가 같은 사촌이 4명 해요, 4명. 근데 이제 다들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야. 나만 너무 공부도 못하고 평반원이야. 근데 이렇게 제사 때나 그 명절 때 다 모여가지고 시험은 잘 봤어, 너 몇 등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막 물어보시는데 그래 사실
공부 못할 때 제일 속상한 건 본인이에요.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본인이 네, 제일 속상하거든요. 네, 네.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최악의 어린이? 못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할까? 나는 왜 걔네들 반도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울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어깨를 툭툭툭 두드려 주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도 공부 못했어.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래도 아빠 사장 됐잖아. 그게 그 당시 저한테는 yeah. 엄청나게 큰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좀 저기한 좀 모자란 애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좀 약간 그 대구에 있는 점집을 다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 사람 얘를 왜 걱정하냐? 얘는 인생에 고통이 없고 행복만이 가득해. 아. 평생 사람들이 버는 돈 생각도 못한 돈을 벌 애다. 우리 엄마가 나오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미친 아이가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남의 얘기라고 막 한다. 그랬는데 용하다는 점집에 가는 데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 역시 이런 미신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제가 영화 감독이 된 거예요. 네. 오, 드디어 시작됐나? 그녀들의 어떤 그 예언이? 예언이? 응. 근데 아니야! 감독이라는 게 매년 영화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다, 또 안 되다, 가다, 안 되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준아, 맞았다. 왜요? 김훈이의 이제 그... 김훈이의 성공과 더불어서 아, 그녀들의 예언이 맞았다. 아, 네, 그렇게 시작된 거죠. 감독님이 좀 방송에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 방송을 제가 그 원래 영화 연출부를 하다가 영화가 이제 좀 이렇게 하다가 영화사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SBS 개국 즈음에 예능국 FD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다 이제 거기서 작가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예능을 많이 봤고 제가 막 며칠 동안 자활조사하고 일주일 내내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게스트로 오신 분이 아 이건 싫고 이건 안 하고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면 이제 들은 내 한 달치 월급을 한 시간에 받아가면서 이렇게들이 아니 그 사람이니까 맞아 사람이니까 들잖아 맞아 들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방송국에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은 다 그냥 제 후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내 막둥이 후배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뭘 물어봤죠? 저도 지금 그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하신 왜 안 하신 그러니까 이게 소모되는 걸 느껴요. 아, 뭔지 알겠어요. 소모되고 이 대중들의 피로감을 내가 느껴요. 여기서 김훈이 얘기했다가 여기서 카드 얘기하고 여기서 김훈이 얘기하고 카드 얘기하고 자기 작은 뭐 이런 얘기 계속하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저기 알쓸 범죄 같이 했던 이기현 PD라고 있어요. 이기현 PD. 그렇죠. 기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기현이 또 일로 왔더라고. 네. 기현이 뭐 저기 한 2년 됐나요? 떠난 지가. 기현이 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맞아요. 예. 제가 또 명문대 맞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명문대. 예.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 예. 우리가 갖지 저 잘 때, 유재석 씨 잘 때, 조세호 씨 잘 때 저분들은 코피 쏟으면서 공부했는 분들. 우리 이러고 잘 때. 사실 맞죠. 네, 그럼요.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못 들어가지. 당연하죠.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거. 맞아. 아, 그럼요. 옛날 유재석 씨도 지금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이리 옛날에는 남사상태야 그냥. 남사상태요. 남사상태. 그렇죠. 양치질만 하고는 돈을 줘. 나 남사당파인데 형이 내 어깨 올라가 있었을 거야. 세호 앞에서 속옷치고 있고. 저 선수. 그래서. 이기현 PD가 일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아 그러면 기현아 그래도 너한테 내가 이거 헤어지는 마당에 선물을 또 어떤 뭐 지식인들은 또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서울대학교 입학 여기, 축하. 여기 또 한준이 그러니까, 형 나온 데는 또 기현이. 기현이가 꽂았구나. 아, 또 기현이가 한복을. 기현이가 꽂았어 또. 그렇죠. 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인생은 장항준처럼 예,
인생을 장항준처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으신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아우 썸방했다. 어. 네. 고등학교 갈 때도 어우 썸방 어 고등학교 올랐어? 어? 어? 너무 시절이 좋아서 뺑뺑이 하는 시절 온 거야. 네. 어, 그 대학도 어떻게 어디 붙었어? 와 너무 선방했어. 어 졸업 때 무사했어 선방했어. 어 아버지 막 이게 너무 이렇게 위를 보지 않고 그냥 아, 예, 나를 예, 생각하는 예, 나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1, 2, 3, 4, 5, 6, 7, 8, 90 겨우 쓰는 그 애를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선방한 거죠. 야 근데 이게 장한준 감독님이 지금 시대에 좀 맞는 어떤 그런 말이고 생각인 것 같아. 네. 선방했어. 내 스스로 조금 약간 이게 다독이면서. 네. 오, 야, 이 정도면. 네. 아, 솔직히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무의도 시간이? 아, 솔직히. 야, 근데 입 밖으로 차마 네. 꺼내기 힘든 아. 얘기인데. 지금 와서. 무의도 시간 아, 안빈낙도의 삶. 어? 그 티나무 그늘에서 배 까고 평상에 누워가지고 수박 먹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스마트폰도 하나 있으면 아주 감당한 거 같지. 다시 보고. 사실 누구나 그런 삶을 한 번쯤 생각하지만 네. 그렇게 사는 분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주변에. 그렇죠. 잘 없어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사실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마치 감독님이 우리 장준 감독님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분들이 제가 그냥 매일 누워있는 줄만 알아요. 뭐 누가 입에 뭐 떠먹이 주는 줄 알아. 이렇게 미음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아니죠, 감독님. 아,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니에요. 감독님 되게 바빠요. 진짜 차기작 이제 준비 중이시라고. 아, 네네. 차기작 준비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농구 영화를. 농구 영화요? 농구 영화. 예, 네, 농구 영화. 그리고 시나리오는 이제 초가 있었고, 김은희 작가가, 아 이거 너무 재밌는 얘기니까 자기가 좀 각색을 해보고 싶다. 그럼 각색 해봐라. 그리고 각색을 했는데, 김은희 작가 잘 썼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각색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시나리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이 2012년도에 부산중앙고등학교라는 농구팀이 있었는데 예. 그 학교가 근데... 이제 그 거의 농구부 해체 직전이에요. 부원도 다섯 명이 안 돼가지고 뭔가 유명무실한 적인데 이제 근데 코치 월급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코치 월급이 아까운데 아 미울 수가 없을까 하다가 이 부산중앙고등학교 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강양은이라는 공익근무 요원이 이 학교에 배치가 됩니다. 네. 너 코치해. 이렇게 된 겁니다. 월급은 어차피 안 줘도 되니까. 아, 그러네요. 그때부터 부임을 해가지고 공익근무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 이 학교에서 계속 농구부 코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학교가 한 16년 동안 한 번도 예선 통과를 못했던 부산 지역 예선 통과 못했던 학교였는데 그 해에 예선 통과를 해요. 16강, 8강, 4강을 막 올라갑니다. 전국대회. 이게 보통은 서울에 있는 좀 명문 농구 있죠.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거의 20명이에요. 네.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데 이 농구팀은 6명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명이 예선 때 탈락, 그 부상 때문에 5명이에요. 그러니까 교체 선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계속 하면서 전국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가거든요. 5명이 교체 선수 없이 끝까지 올라가.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결승전이 딱 올라왔는데 결승전은 당시 최강이었던 용산고등학교. 이야, 용산고가 농구 명문이죠. 감독님도 나오시고. 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 선수들은 사실은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 다섯 명이 그 뭐 모든 종교.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결승전 후반에는 마지막에 이제 세 명만 뛰어요. 두 명이 이제 오반칙하고 부상으로 못 뛰고. 3대 5로요? 3대 5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는. 야. 언제쯤 그 클랭크린? 클랭크는 이제 내년 2월. 네, 내년 2월. 우리 뭐 또 거장 장항준 네. 감독님하고 제가 또 작품을 해본 입장에서, 네, 뭐 우리 제 한 작품 했죠. 네, 한 작품을 했기 예. 때문에. 오케이, 자, 자 유부장 가자. 자, 가세요. 컵. 네, 좋아요. 저하고 호흡이 잘 맞습니다. 네. 장항준 감독님하고 나하고 호흡이 잘 맞았어요. 감독님으로서 바라본 유재석이라고 하는 배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유재석 씨가 이게 그게 있어요. 이렇게 세계관과 사회를 바라본 시각,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대본에 대한 독해력이 뛰어나요. 이 인물의 목표, 대목표와 소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씬의 목표,
이 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갑자기 공부해서 알 수 없어요. 아. 그 기본적으로 쌓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유석 씨는 그걸 좀 타고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도 같이 이렇게 좀 한 2주 정도 해보니까 유석 씨는 그때 그렇게 잠을 못 잤잖아요. 많이 못 잤죠, 그때. 잠을 못 잤는데도 운동을 가서 막 2시간, 야, 3시간을 그러니까. 하고, 맞아요, 맞아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유퀴즈 해가지고 또 유퀴즈 잘 되고. 그렇죠. 유재석 씨 같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분들 다 유재석 씨가 뭐 매개 살리는 거 아니지만? 아니지만이에요. 야,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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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만 다들 잘 되고 있고 또 우리는 정말 제일 편한 건 사실은 집에서 누워서 유퀴즈를 보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 우리 사회에 아. 필요하고 이런 분들한테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아, 박수 한번 줘요. 야, 예? 유재석! 제가 유재석! 아,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또 박수를 받으니까, 네. 아, 좋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아니,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경제를 돌리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 기부 많이 한다고. 기부를. 유재석! 유재석! 아니,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근데 감독님. 굉장히 저는 또 유재석 씨의 옆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어디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촬영 현장에 가면 광고를 한번 찍으러 갔는데 네. 어떤 감독님이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가 유재석 씨를 봤는데 뭐 땀을 흘려야 돼서 물을 뿌릴까 했더니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뛴다고 해서 땀을 막 거기서 야, 진짜? 보통은 이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이제 뿌릴 수도 있는데 아, 잠시만요 했더니 본인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이런 거를 딱 들어올 때도 스태프분들한테 거의 뭐 선거를 3일 앞둔 사람처럼 맞아. 아, 근데 맞아. 그 보조 출연자들 같이 나온 분들 있잖아요. 진짜. 끝나면 아, 네, 그건... 남순 너 대통령 순방 간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 진짜. 아이고. 네. 감독님이 자기의 또 끝판왕이라고 본인 이름 검색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그렇죠. 일단 네이버. 그리고 이제 네. 인스타에 장항준을 검색을 하면서 이걸 시작합니다. 그걸 검색하는데 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사실은. 야, 장항준으로 아, 하루를 여는 거네요. 어, 장항준이, 아침은 장항준이 열어줘. 아, 네. 아침 자체를 창문을 장항준 하면서 열고 장항준 하면서 닫는. 그렇죠. 장항준, 이제 또 그 새들도 항준. 장항준이 끝나면 이제 김은희 작가로 검색을 아~ 이제 잘 지내고 계시죠? 어, 그럼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이렇게 이거 이 아, 나는 진짜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 진짜 깨자마자 탁 앉아가지고 막 진짜요? 어, 그리고 딱 해서 밥 먹을 때 TV 잠깐 틀고 밥 먹고 바로 하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7시간 정도 의자에 앉아요. 일을. 아유. 돈을 쓸 시간도 시간이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 써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독님이죠. 손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또 김은희 씨가 저랑 어디 갔다가 밖에서 둘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안 그러는 건 너무 안 그러는 건 알지만 오빠 아둥바둥 하지 마. 아둥바둥 급하게 뭐 하지 마. 오빠 편하게 살아. 나는 돈 벌 줄만 알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오빠 다 내게 오빠 거야. 아.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 김은희 씨나 저희 딸이나 참 저한테는 과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이게 김은희 씨가 잘 돼서가 아니고. 이렇게 은희는 너무 그냥 착하고 해맑았어. 아... 그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 네. 그리고 김은희 씨를 그렇다고서 막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게 무슨 얘기야? 솔직히 아니 옛날에는 막 불꽃 아주 예전과 비하면 예전과 비하자면. 지금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됐어요. 20몇 년 누가 사랑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말을 좀 오해 없게끔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아주 가벼운 옛날 비유 옛날 이야기긴 한데 아내분과 따님이 같이 물에 이렇게 빠졌어요. 네. 어느 분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딸을 구하겠습니다. 어. 가마 저희 아내가 빠지면
각 제작사에서 다 구하러 뛰어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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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유니티 막 그 다 뛰어듭니다. 제작사. 작가님한테도 이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감독님한테도 한번. 아 그럼 이걸 한번 김은희 작가님께 한번 여쭤보죠. 네, 나를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묻는다면. 누가요? 야, 사랑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아 사랑하는 사람이. 어, 물어본다면. 그딴 거 왜 물어봐. 어. 아 현실적이다. 어 딱 칠색이야. 어 짜증나 진짜. 아, 그러니까. 왜 그래 분위기 깨게 진짜. 너무 싫어. 이혼해. 아이고 거의 끝이네. 뭐 그렇게까지가요? 어, 나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좀. 예. 이 정도?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독님 이 정도. 이 정도. 이게 부부라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TV를 봤을 때 웃는 포인트가 같아야 하고 분노하거나 슬픔의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웃는 포인트가 같으면 일상이 즐겁고 울거나 분노하는 포인트가 같아야 된다는 건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같은 궤를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은희 씨하고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장항준 감독님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본인의 인생을 좀 만족하는 편인지. 아 근데 이게 또 너무 만족하죠. 아 그래요? 그 저는 어? 와 이게 너무 과한데? 과한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저희 딸 알렘이랑 그 특별히 일이 비가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매일 밤에 산책을 나가거든요. 산책을 나가지고 이제 광화문을 사니까 막 경복궁 막 그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이렇게 꽤 많이 돌아요. 꽤 많이 들면서 윤서야 지금 너무 좋지? 아빠랑 엄마랑 건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 건강하고 그치. 다 너무 좋지? 어. 그거 아빠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엄마도 잘 되고 있고 너무 좋지? 너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너도 원하는 걸 다 이루잖아. 근데 윤서야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 맞아. 근데 아빠는 그게 언제 올까 좀 두려워. 그러니까 너도 이것들을 지금 즐기되 나눠야 이것이 돼요. 언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어. 반드시 우리 김은희 작가님 너무 잘 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한 번은 삐끗한다이. 아니, 아주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야. 그리고 얄매 삐끗한다이. 이 뭐예요 이게? 김은희 작가님이 들으면 아 이게 김은희 작가한테도 얘기했어요. 은희야, 오빠 술 먹대. 오빠 좀 두렵다. 왜? 아무리 천재 작가고 아무리 시대를 풍미한 작가도 언젠간 저물 때가 있고 잠깐 삐끗할 있지,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으로서는 아 뭔지 알아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늘상 그래요. 그러니까 늘상 김은희 작가님도 그때 나오셔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하셨죠. 예. 조금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불행이 되는 게 예측할 때는 오지 않아요. 아 절대 안 와요. 걱정했던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아. 그 불행은 인파 속에서 정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떠가지고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우리 등 뒤로 다가와서 등에 아, 무서워. 그러니까 불행은 전혀 예측할 수가 아, 없어요. 아 무서웠어 지금. 네. 아 표현이 너무 무섭다. 아 그랬어요? 예. 네. 아, 김은희 씨 남편이라고. 아 여기 스토리텔링이 아 이거 멋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정말 그럴 테니까요. 예. 네. 막 그 축배를 들 때 우리가 IMF를 언제 맞았습니까? 우리가 98년이죠. 97년. 97년인데 94년인가 95년에 OECD 가입해서 우리도 선진국이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축배를 터뜨리고 막 거품이 있을 때 우리가 IMF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가 제일 어찌 보면 위험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 약간 저는 오늘 장항준 감독님이 오셔서 네. 본인 얘기도 해주셨지만 우리들의 어떤 인생 중간 점검 정도를 한번 어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인문학적으로도 어 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 아, 다시 한번 좀 근데 조세호 늘상 뭐 여기 뭐가 있어요? 아니, 저는 뭘 여기 항상 뭐 항상 여기다가 뭘 이렇게 여기가 저의 어떤 창고입니다. 야, 여기. 아니, 여기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많은 것 덕목이나 뭐 많은 것들을 여기다가 쭉쭉 쌓는 건데 아 오늘 또 감독님께 또 한번 인생을 또 어떻게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 좀 뭐 공통점을 네. 하나 더 드려볼까요? 내가 남기고 싶은 나의 위대한 유산이 있으십니까? 액수를 얘기해 이런 거?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나의 유산. 나의 유산. 우리가
설마 감독님 남기고 싶은 유산을. 아니, 아, 그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결국에 다 그 태도와 그 마인드에 달린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좋고 그리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아 다행이다 뭐 해서 돈을 잃을 때도 있어요. 원래는 반을 날렸어야 되는데 10%밖에 안 잃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우리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울 수 있고 그런 좀 그런 저의 좀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 딸이나 우리 후배들이 좀 저한테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요. 응. 대학에서 그 연극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그런 학생들이 면담 같은 거 고민을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너무 불안한 일인 것 같은데 좀 안정된 걸 가고 싶은데 거기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뭐 이 영화 감독을 이렇게 하고 싶죠. 전 영화 배우로 하고 싶죠. 그럼 뭐 지금까지 너는 부모의 의지대로 살았을 거야. 그러면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네 의지대로 살기 힘들어져. 결혼을 하게 되면 뭐 가족들, 자녀들에 대한 부양, 이제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런 와중에 또 부모님은 아프기 시작하고 결국 네 의지대로 사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우리가 100년을 살 텐데 네 의지대로 살 수 있는 기간은 딱 10%만 네 의지대로 살 수 있어. 그래도 10분의 1은 인생에서 자기 맘대로 좀 살아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학교에서 가끔 상담 홍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You quiz? Yes. Yes. 자 이것은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서경에 등장하는 말인데요. 탕왕은 향락에 빠져서 나라를 돌보지 않는 걸왕을 몰아내며 임금이 덕이 없어 백성들이 이것에 빠졌도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백성들의 힘든 삶을 진흙탕과 숯불에 비유한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도탄? 도탄. 도탄. 정답!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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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장주처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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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